입은 집중 명상입니다. 영혼이 여유로우면 주변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입은 집중 명상이거든요. 그 반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하거나 하는 건 영혼이 빈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다는 건 영혼이 빈곤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가 선생님들이 주변의 것들, 그러니까 예쁜 옷, 예쁜 차, 좋은 음식, 좋은 집, 그리고 회원수. 제가 이제 우리 그 아슈람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한테 회원수를 여쭤보긴 해요. 그거는 날씨의 상황, 수업에 오시는 분들의 컨디션의 상황, 그 사회 문화적인 흐름이 왜 이런가를 이제 숫자로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보는데, 다른 이유로 내 통장이 비는데 이 회원수로 이걸 어떻게 채우나 뭐 이런 것들이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거는 영혼이 빈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여유롭고 영혼이 풍요로우면 이거는 반대로 얘기해서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한다는 건 나의 내면의 보석 같은 신성함은 바라보지 않고요. 화를 내고 미워하고 밀어낸다는 건 이미 대상이 바깥에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의 대상이 외부에 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면은 바라보지 않은 고요함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가 없는 상태, 내 삶의 가치가 바닥에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미 내 삶은 무의미하고 풍요롭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앞에 그 부분을 쭉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난다거나 이것이 거두어들이지 않아진다면 나는 내면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구나.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제가 아슈람에서 오피스에서 아는 지인 선생님이 아, 그냥 논문 이렇게 썼어요. 이러고 그냥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제 논문 메이커였기 때문에 보는 순간 아, 이거 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거의 뭐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한뭐 세네 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 막 집중을 했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옆에 막 오갔대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더래요. 관심이 없어요. 자, 시기 질투심이 일어났거나 주변의 상황을 보고 비교한다는 건 이미 관심이 논문을 써야지, 이거 뭔가 정리해야지 하면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가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무가치하죠. 네,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아, 이 시험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맨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얘기했고, 누구는 어떻게 얘기했고. 그거는 무가치한 거예요. 이미 공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노력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시험은 떨어진 거죠, 그냥. 그렇게 공부하고 안 하고 딴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분들은 이미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봉사하는 거, 사회 봉사하는 차원의 시험, 자격 시험을 보면서 돈을 따진다면 그거는 이미 시험의 주제와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100% 떨어지거나 붙어도 무시당하겠죠. 가짜라고 사기꾼이라고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거예요. 그럼 이미 내 삶은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그레이드를 높이려고 했으나 뭐 지옥 같은 삶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나는 얼마나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내 내면에 갖고 있는 재능으로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요가 선생님이라면 새벽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명상이라든지 아사나라든지 나를 비추어 바라보면서 오늘 수업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나눌지 마음의 그릇을 가득히 채워서 그것을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나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가, 우리 센터에 회원이 왜 줄지? 저 사람이 왜 회원권을 왔다 갔다 움직이지? 이런 거 생각했다면 요가 센터 닫아야죠. 그 가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요가 선생님인데, 요가 수업을, 요가 회원인데, 요가 수업을 하러 가는데 요가 선생님이 수행은 하지 않아요. 나를 돈으로만 봐요. 그러면서 입에 발린 소리하고 친절하게 해요. 거기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겠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영혼이 여유롭고 풍요롭다면, 거친 생각과 마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거친 생각과, 이런 거막 하고 싶어가지고. 임재범 씨인가요?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내가 갖고 있는 신성한 재능을 얼마나 나는 집중해서 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집중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일어나는 거친 감정은 내 삶의 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봐도 좋겠어요.